happy? Are you happy?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야? happy는 하다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그렇죠. You are happy. happy가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고 happy 앞에 be 동사를 넣어서 묻지 않는 문장이었는데 묻는 문장 you are를 are you 한 거죠. 새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I'm not happy. I'm angry.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 am happy.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happy에다가 뭘 넣으면 되고. Not. 그렇죠. 그래서 저 don't를 할 필요가 없어. 하다시가 안 들어있었어. I am happy 속에는. 그래서 I don't happy가 아니고 I am not happy다. 그리고 angry도 똑같죠. angry의 뜻이 뭐고? 화난.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들, 화난 사람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니까 이렇게 am happy, am angry가 화났다가 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대답했더니 또 물어봐요. 이렇게. 그렇죠. 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하죠. 묻는 말에서는. 그래서 why 다음에 묻는 말 you are angry 말고 are you angry?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고? why? very good.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오케이. 더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She is는 무슨 뜻이야? She is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she is가 뭐가 돼서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 She is가 뭐로 변해서 들어가 있어, 여기는? 그렇죠. She is가 그녀가 she가 is 한다니까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있다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그녀가 있다야, 그녀가 있니야. 그녀가 그러면 있니요. she is를 묻는 말 바꿔주고 싶으면 s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돼? she is를 어떻게 한? 웨어를 붙여요. 오케이, 아니죠. 그녀가 있다죠, 이건. 그녀가 내가 지금 뭘 묻고 있냐? 그녀가 있다를 그녀가 있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있다. She is. 그녀가 있니? Is she? 그렇지. 그러니까 묻는 말 됐고 여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ere가 있으니까 where는 묻는 말에 가장 앞에 놓는다 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먼저 시작한다. Where is she?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where is she? 라고 물었더니 Where is she? 그녀가 학교에 있대요. The school. 오케이. 내가 학교에 있답니까? 아니요. 예. She is at the school. She is at school이죠. 여기 At at 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she is의 뜻은 뭐고? 그녀가 있다. 그럼 at school의 뜻은 뭐예요? 학교에. 그렇죠. 학교에. 그러면 학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녀는 어디 있니? 오케이. 나는 학교에만 물었어. 학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있니에 대한 질문. 오케이. 있니? 자, 학교에니까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에 있니가 아니고요. 어디에 학교에?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에스쿨은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웨어에 대한 그래서 대답이요. S쿨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 거야? S쿨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re?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로 바꿔서
Is she 했던 Is she? Where에 대한 대답이 as cool.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너나 좋아해? Me? 뭔가 이상한데요, 완전? 오케이, 둘중 어느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게 뭐였는데? 오케이, 순서가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Do you like 해야죠. 오케이,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Like는 하다시니까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좋아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 그러면 you like는 뭔 뜻이야? 너는 좋아한다. 왜? 너는 좋아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하고 싶으니까 Do you like? You do like, 뭐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Do you like me? 좋아하니?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Yes, I like you. 오케이, okay, yes, I like you 해도 되고, Do you like me? Yes, I do 해도 되겠습니다. Do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 No, I don't. Yes, I like you. Yes, I do. Like you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렇죠. Like you의 뜻이 뭐고? 좋아한다, 그렇죠. 또 너를 좋아한다라는 하다시 덩어리니까 do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로 대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Yes, I am 하면 안 된단 말이기도 하고요. Yes, I do. 헤이, 그랬더니 너는 나왜 좋아하는데? 그렇죠. Why 한 다음에 묻는 말, Do you like?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서는 왜죠. 왜, 왜를 먼저 하고 묻는 말,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나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너그 책을 읽니? 오케이, 너는 그 책을 읽는다는 뭐야? Read the book. 그렇죠. You read the book. 너그책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read the book을 뭐로 바꾸면 돼?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그랬더니 아니, 나그책 읽지 않는데. 오케이, 나는 그책 읽는다는 뭐야? I 난 읽지 않는다는 뭐야? don't read the book.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무엇을 읽는데 그러면? What? Do you read? 무엇을 한 다음에 너는 읽니? Do you read? 했죠. 그랬더니 신문 읽는다. newspap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You are는 무슨 뜻이야? You are. You are. 너는 있다요. 그렇죠. 너는 있다가 필요한 거야? 너는 있니가 필요한 거야? 너는 있냐? 그러니까 뭐를 뭐로 바꾸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 You. You are you요. 그렇죠. 그랬더니 물음표를 당당하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네. 나 화장실에 있다. I'm in the bathroom. 그렇죠.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야? 화장실 안에. 그렇죠. 화장실 안에 라는 뜻이죠. 화장실에. 그러면 in the bathroom이 화장실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에? 영어라면 뭐예요? Where?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부른 거야? Where are you가 된 거죠. 네. 너는 어딨니 해야 되니까 are you 된 거죠. 알고 싶어라. 계속해서 아유 그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너 화장실에 왜 있니? 네, 뭔가 말도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너는 있다가 뭐예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힌트 줬으니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Why 아까 뭘 틀렸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너는 있다, 두유가 거기 왜 끼어듭니까?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습니까? 비동사 들어있습니까? 비동사요. 그럼 두가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해했으니까 이 문장이 뭐라고요? Bathroom. 오케이. 자, 얘가 지금 틀리고 있는데요. Why 오케이. 새로 지금 여섯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슬슬.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Why 그렇죠. 왜니까 why죠. what이 아니고 무엇 있니야? 왜 있니야?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언제 점심 먹나요? 오케이. 자, 새로가 안 되겠다. 오케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알았어, 그래. 오케이. 묻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오케이. 자, 새로 봐 공부해야 되겠다, 드디어. 자, 꼼꼼히 공부해 주세요.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개인톡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